되면 바꿔야지 가서. 응. 1박금만 넣어놨으니까. 뭐예요? 아 하지. 이제 떡국을 끓여볼 겁니다. 2차 주방 놀이를 해볼까요? 마트에서 떡국을 사왔어요. 떡을 2인분, 야채는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물에 넣었다 빼면 금방 풀리겠죠? 돼지볼도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설탕, 후추, 간장, 참기름. 참기름 들어가야지. 네. 참기름 어디였지? 참기름. 보니까 깨도 있네. 깨 아 너무 과유불급이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돼. 깨 좋아? 그럼 깨도 넣자. 그거는 마지막에 선. 마지막에 솔솔 깨. 양파 참 싫어죠? 이제 손질을 해봅시다. 얍. 자 카메라 주민. 감사합니다.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표고버섯이랑 돼지고를 넣고 볶아요. 나에게 이런 실험정신이 있다니요. 참기름 한 수저. 부족하면 더 넣지 뭐. 어? 가져놨던 마늘 투하, 파 투하 이렇게 하고 그다음 표고버섯을 넣을게요. 아 맞아, 나 무도 갖고 왔다. 무도 갖고 왔어. 아 그래서 안에 무가 있어. 어 무도 갖고 왔어. 응. 우드 갖고 왔는데 깜빡했네요. 순서가 엉망이야, 엉망. 조만간 장금이가 될 수 있겠지? 완전 다 구멍 뚫렸네, 이런. 무에 바람이 들었어. 구멍이 뚫렸어. 자, 모양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볶아주고. 냄새 좋은데. 자. 네. 간장. 두 스푼을 넣어볼까? 이게 굴소스가 들어간 간장이 있고, 안 들어간 간장이 있어요. 저는 굴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간장을, 설탕은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그냥 이걸 밥반찬으로 해도 되겠는데? 물 투하. 여기 덜 끓었지만. 우리 아까 걸어갔던 길이 몇 분 정도 걸리는 거죠? 한. 우리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소금 간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와. 왜요? 이게. 맛있다니? 아니야, 일단 먹어봐봐. 자, 조치 들어갑니다. 물을 더 넣고 소금 간을 하기로. 아까보다 낫다. 어, 물 넣길 잘했네. 어, 살았다. 충격적인 비주얼의 떡국이죠? 비건 떡국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니까.
가장 정성스럽게 닦은 나는 자퇴하고 집에 있을 때 정신불명의 떡국은 떡국은 언제나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언니 나름 매력 있다 이거. 자탄 같아 보이지 않나요? 국물이